안녕하십니까. 구파발 3번 출구 99 유럽 보청기 고막 사냥꾼입니다. 보청기 상담을 하다 보면 보청기가 아까 제가 앞전에 한쪽당 110만 원 전후면 입문하는 보청기로 나쁠 게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양쪽으로 착용하게 되면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가게 되거든요. 아무리 보청기 금액이 90년대보다 많이 계속 저렴해지고 있어도 노인분들한테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판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액을 설명하고 우리는 독일제, 스위스제, 덴마크제를 판매한다 라고 이 제품은 어떻게 좋은 제품이다 라고 어필을 하고 나면요, 독일에 만족을 하시면서도 국산 보청기가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비율이 항상 존재합니다. 상담 시간이 좀 촉박할 때는 그냥 국산 보청기 있으면 쓰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독일산이 더 좋지 않아요? 아니면 수입산이 더 믿음가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비싸서 물어봤다 라고 또 얘기하시거든요. 일단 보청기가 고가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좀 같이 해봐야 돼요. 왜 몇십만 원이면 좋겠는데 안경처럼 뭐 30만 원이나 60만 원 뭐 비싸봤자 한 8, 90만 원이면 좋겠는데 왜 3,400만 원이나 5,600만 원이라는 이런 좀 처음에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드는 금액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보청기는 일단 첫 번째 대부분 수입산인데요. 이 수입을 하다 보면 관세가 일단 붙습니다. 관세. 그리고 이 어떤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수입을 진행해 줄 사람도 필요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주문해가지고 구파발인데요 보청기 4대 주문할게요 라고 끝나지가 않고 국가에서 여러가지 관리비나 뭐 관세 뭐 세금 등을 걷어갑니다. 이 보청기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자기기에 속하지 않고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요. 의료기기. 예. 의료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또 거기에 항상 세금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음향 장비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작은 소형 스피커 마이크 뭐 증폭기랑 이 의료기기로 등록된 보청기랑은 반드시 판매하고 관리하는 비용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보청기는요 온라인에서 보청기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선후배, 저희 학교 졸업생 그리고 청각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샵에서는요 보청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어요.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 안경을 시력에 맞추는 것처럼 보청기를 청력에 맞춰야 되거든요. 또 안경도 우리가 쓰다 보면은 뭐 여기 코가 불편하다, 여기 귀가 불편하다 하면서 안경샵에서 이거 좀 조절을 좀 해주죠. 보청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청기도 여기 불편하다, 여기 불편하다, 아니면 뭐 자꾸 빠진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프라인 샵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 대처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팔게 되면은 이거를 받으신 사람이 그냥 소리만 왕왕왕왕왕 거리고 대체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귀에 잘 안 맞았을 때 그냥 바로 반품해야 돼요. 왜냐? 반품하지 않고 약간의 수정으로 쓸 수 있는데도 반품을 해야 돼서 저희가 보청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에다가 보청기를 검색하면 20만원에서 60만원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의료기기인 보청기가 아니고 전자기계인 음성증폭기로 분류가 돼요. 음성증폭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소형 확성기라고 보시면 되고 볼륨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 모양이 특이하지 않거나 경도 난청이나 난청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폭기를 써보거나 부모님한테 증폭기를 사드린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는 절대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오래는 절대 못 쓴다는 연수가 될 수도 있지만 보청기는 내 귀에 맞추고 나면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나랑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음성 증폭기나 뭐 어떤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보청기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어떤 비슷한 종류들은 잠깐씩 끼는 거예요. 잠깐씩. TV 볼 때 안 들리면 잠깐 뭐 가족들하고 얘기하거나 면접 보러 가거나 잠깐씩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성 증폭기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한데 이비인후과에서나 청각 전문가들은 잘 권장드리거나 유통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보청기 수준에 달하는 어떤 음성층 뽑기가 나온다 이러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제품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런 제품이 나온다면 저도 판매할 마음이나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음성 증폭기는 양산이 가능해요. 양산 한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찍어낸 다음에 이거를 막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20-30만 원대로 형성이 돼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청기가 또 비싼 이유는요, 대부분 그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속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한 2-300만 원 주고 보청기를 맞췄다 이러면은 100% 귓본을 떠서 자기 귀에 맞게 딱 맞춥니다. 그리고 귀에 거는 보청기들도 이 귀의 길이라든가 이 귀 안에 외이도의 어떤 사이즈 같은 거를 다양한 귀막의 종류나 뭐 저희가 이어돔이라고 불러요. 이어돔이나 리시버 길이를 이용해서 고객이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춰줘야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고요. 이 보청기 산업 자체가 또 요즘 이제 무료 체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얘가 맞춰주면데도 불구하고 반품이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셔츠를 맞췄다가 반품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이런 테일러 하시는 분들도 반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자동차도 계약하고 나면은 반품이 쉽게 안 되고, 부동산도 그렇게 비싼데 계약금을 걸고 나면은 법적으로 계약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사용한 다음에도 반품이 가능한 제품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사업하는 입장에서 반품이 가능한 조건은 일단은 제일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판매 관리 비용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려워요. 이 보청기는요, 작은 음향 장비의 어떤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안에 앰프도 들어가 있고요. 뭐 디지털 칩셋,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가 다 들어있는데, 이 앰프, 마이크, 스피커는 원래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원래 고장이 좀 잘 나는 어떤 전자기기에 속합니다. 옛날 구형 이어폰을 한 4-5년 쓰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고급 이어폰은 모르겠지만, 1년 이상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사용한 적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이어폰 자체가. 근데 보청기도 질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음향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잔고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 관리용품, 뭐 습기 제거제라든가 살균 소독제, 뭐 건조기 이런 것들을 보청기 샀을 때 항상 같이 동봉이 되기도 하고 저희 샵에서 따로 판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보청기가 고장이 잘 나니까 고장 안 나고 오랫동안 쓰고 AS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들은 보청기를 건조기에 넣으세요.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건조기에 넣었을 때는 습기가 잘 제거가 되고 습기를 잘 제거해주면 잔고장이 덜합니다.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잔고장이 잘 나다 보니까 AS가 굉장히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이 AS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 4-5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해외는 1년 무상 AS인데 국내에 한국 지사를 두고 있는 미국, 유럽 보청기 회사들은요 전부 다 동일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보청기는요 국내에서 무상 AS 기간은 2년이고요 3-4-5-6년 동안에도 AS가 가능하나 AS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유상 AS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6년, 7년이 넘은 보청기는 제조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슬슬 그 부품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알고 보니까 보청기가 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약한 산업은 아니에요. 반품 가능하죠. 무상 AS 2년 해주죠. 관리도 5년 동안 AS 똑바로 다 해주죠. 똑바로 안 하면 딜러들이 막 난리를 쳐요. 제조사에다가 중간 단계에서 책임지고 거래를 어떤 중개한 사람이니까.